이번 일로 해서 총리직을 사퇴를 하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들에게 심려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이 세상에 진실을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. 다만 오늘 검찰에서 소상히 상세히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 또 검찰의 이야기를 또 제가 듣고 또 해서 이 문제가 잘 풀어지기를 기대를 합니다. 부인의 회사 있는 회사입니다.